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요즘 뭐 날씨는 계속 가을 날씨답지 않게 계속 비도 오고, 그런데 또 뭐 미국 그쪽에서는 우리가 해외다 보니까 미국을 많이 이제 또 유럽하고 비교하게 돼요. 유럽은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정말 S&P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어지러울 정도로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어젯밤 원유 같은 경우는 뭐 저점에서 3포인트 하락하다가 3포인트 올랐어요. 이런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외 옵션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코드 4854입니다. 이걸 통해서 들어오셔서 요즘에는 좀 이제 질문도 하셔요. 서서히 궁금증이 생기는가 봐요. 전에는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두 마디씩 이제 질문도 하시고 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좀 반응도 좀 괜찮고 공부한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뭐 링크가 보일 겁니다.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꼭 참여코드 참조하십시오. 4854입니다. 다시 한번 시황 얘기하자면 지금 S&P 오늘 내가 그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급락하다가 뭐 하루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엄청난 지금 변동폭을 보겠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원유도 또 천연가스도 지금 오히려 금이 잠잠해요. 그다음에 농산물도 최근에 좀 잠잠한 편이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밀하고 대두가 좀 움직였었고 지금 호주 달러는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화와 그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강세 때문인지 좀 급락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이 좀 많이 움직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또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랐잖아요. 지금 일반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금과 비트코인의 연관성을 얘기해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금이 하락하고 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도 같아요. 지금 금이 맥을 못 추는 게 비트코인이 또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금이 너무나 지금 잠잠해요. 이제 금리 같은 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설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 지수 S&P나 나스닥하고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화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유. 지금 뉴스가 미국 뉴스 할 때 이제 시장 상품 얘기할 때 천연가스하고 원유만 나와요. 그만큼 변동폭이 좀 심해요. 마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연가스 유럽에 공급하겠다.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가 안정화되면 미국도 천연가스가 안정화돼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럽은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미국 천연가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에서 가까운 러시아에서 유럽에 공급하면 당연히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좀 잔잔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막 시장의 화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200달러까지 얘기가 나와요. 100달러도 아니고 지금 80달러 부근인데 200달러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과연 가능할지 저도 궁금해요. 전부 다 강세론자야. 그다음에 천연가스 지금은 10달러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10달러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 금방 갈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지금 뭐 푸틴이 개입할 수도 있고 10달러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냐. 지금 11월 천연가스 11월 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정도.
과연 그 보름 사이에 보름 좀 더 남았죠? 20일? 한 20일 좀 덜, 19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 과연 8달러? 9달러?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7달러만 가도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제가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그냥 제목이 해외 옵션 매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 매도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인식만 해요. 그리고 또 저도 한편에서는 매도 위주로만 전략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턱대고 매도만 따라하는 거야. 무턱대고 그냥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서 제가 층층이 쌓으라 했다고 증거금도 생각하지 않고서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가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제목 자체를 앞으로 해외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전략으로 짰습니다. 결국은 옵션은 선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선물 옵션 전략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언어도 순화되지 않았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해외 선물 옵션 전략으로 제목을 좀 붙이고 아래 이제 하단에 요 자막 제목도 인생 재테크 해외 선물 옵션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라 그럽니다. 첫 강의에서 말했듯이 옵션 매도가 옵션 매수에 비해서 약 85% 정도, 적게는 80% 정도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 15% 옵션 매수가 유리하기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옵션 매도가 우위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옵션 매수도 상당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부터 계속 몇 강의는 전략 강의로 다시 한번 콜옵션 매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푸드옵션 매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푸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도 이제 매수도 설명할 겁니다. 원래 합성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매수, 매도, 양매도도 합성인데 매수하고 매도를 섞어 놓은 것도 합성이에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 이미 이제 우리 이전 강의에서 콜옵션 매수가 뭐다, 푸드옵션 매수가 뭐다 개념 자체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혹시 복습할 건 복습하면서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과연 이것도 우리는 뭐 이때까지 매수는 신경 안 썼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또 최근에 이 질문은 전에 하는 것도 같고 저도 좀 헷갈려요. 그런데 또 최근에 들어온 질문이에요. 옵션은 만기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자, 월물. 선물도 월물이 있지만 옵션도 월물이 있습니다. 뭐 10월물, 11월물, 12월물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끝나는 기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월물인데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딱 매절 며칠에 끝나. 아마 오늘 호주 달러, 유로, 엔화 통화 10월 선물은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오늘이 10월 8일이 만기일이에요. 오늘 끝나요.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안에 사고 팔 수 없는 건가요? 질문 들어와요. 우리 생각으로 만기가 정해졌다 그러면 딱 그 만기 날에만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선물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참 헷갈려. 만기가 정해져 있으면 딱 그 만기는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기가 끝나야 어떻게 내가 손익이든 이득이든 손실이든 이득이든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식처럼 날마다 사고 팔 수 있어요. 그 만기 안에는. 만기 끝나면 없으니까 이제 손실이든 이익이든 확정이 되겠죠.
익절이든 손절이든 언제든지 호가만 형성되면 청산 가능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기가 정해졌다고 해서 옵션 만기가 있다고 해서 사고 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꼭 만기일에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손절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익절도 가능하고. 이 질문 나중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까먹을 것 같으면.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소통방에서 이런 질문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미래의 옵션 가격은 예측할 수 있나요? 이게 어려워요. 옵션 가격은 기본적으로 선물 가격에 따라 변동합니다. 또 선물이 급등할 때와 완만할 때, 선물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또 완만히 움직일 때 옵션 가격도 다른 양상으로 움직여요. 선물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옵션 가격도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만하면 옵션 가격도 완만하게 움직여요. 또 만기일 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옵션 가격은 예측이 좀 어려워요. 슈퍼컴퓨터도 힘들답니다. 옵션 가격 예측은. 단 이제 만기일과 선물 가격을 가지고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만기가 30일 남았다. 근데 선물 가격은 얼마더라? 만기가 15일 남았다. 그러면 선물 가격이 얼마더라? 그에 따라서는 예측하네요. 근데 선물 가격도 얼마 될지 몰라. 15일 후에, 30일 후에. 그럼 당연히 옵션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 선물 가격이 얼마인지 따라서 대충 예측하겠죠.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왜 이번 천연가스 콜 옵션 가격, 혹시 이제 천연가스 보신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 콜 옵션 가격 얼토당토하는 프리미엄 붙어 있습니다. 2월물, 내년 2월물, 2022년 2월물 뭐 10.0 행사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2월물이면 한 6달러 되나? 며칠 전에 요 2020년 2월물 행사가 10짜리가 5,000달러, 6,000달러에 육박해요. 이런 옵션 가격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실은 자금만 많으면 이런 거 그냥 매도치는 겁니다. 자금 풍부하게 남겨두고.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500달러 증거금짜리가 지금 3,000달러, 3,500달러 돼 있어요. 거의 7배, 8배가 상승했어요. 왜? 선물이 급등락하니까 저 CME, 증권사에서 아예 증거금을 거의 선물 수준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저 외가 증거금도. 어떤 면에서는 뭐 고객 보호 측면이 있는데 자기네들 또 손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증거금이 거의 지금 저 뭐랄까 10.0, 9.0도 거의 선물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조사한 겁니다. 2월물 10.0이 행사가 10.0이 6,000달러, 5,000달러의 거래가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제 상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옵션 가격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또 종목별에 따라서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 염두하시고 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자, 옵션 가격 다시 한번. 옵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 이거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격적인 주제 나가겠습니다. 지금 원유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냐? 거의 80달러입니다.
원유가 지금 80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강세론자만 있어요. 9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 9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면 자, 현재 80달러인데 1개월 후에 90달러에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배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주고 배팅하느냐? 한 600달러 주고, 그 예를 든 겁니다. 600달러를 걸고, 자, 80달러인데 90달러까지 오를 거야 라고 배팅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옵션 가격은 누구 위주로 생각을 했어요? 옵션 매수자. 예, 근본적으로 옵션 매수자와 그 다음에 옵션 매도자. 그런데 저 한편에서는 아니야. 한 달 이내에 절대 90달러까지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했죠. 그분이 옵션 매도자입니다. 둘이 이제 가격을 절충해요. 근데 주로 이제 옵션 매수자 측에서 아, 600달러 배팅할게. 나중에 성공하면 나 선물로 줘. 이거 80달러짜리 선물로 하나 주라. 그런 이제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00달러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이제 도달할 가격에 대한 확률이야. 그 확률에 대해서 내가 배팅하는 겁니다. 누구는 100달러까지 갈 수 있대. 근데 좀 지금 80달러인데 90달러 넘어서 100달러는 좀 힘들잖아요. 나 이거 200달러만 배팅할래. 그냥 잃는 셈 치고 옵션 매수자가 지금 그냥 잃는 셈 치고 복권 산다 생각하고 200달러 주고 배팅할래. 손실 나면 200달러만 손실 질래. 라고 200달러에 배팅하는 겁니다. 지금 80달러인데 100달러에 오를 거예요. 그럼 한편에서는 아니야. 절대 지금 80달러인데 200달러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옵션 매수자한테 200달러를 받아. 옵션 매도자는 처음부터 옵션 매수자한테 돈을 받고서 게임을 시작해요. 바둑에서 한 수 뭐 접어두고 한 수 밀려주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서로 어느 가격까지 오를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에 대한 서로 절충한 가격이 옵션 가격이에요. 근데 주로 누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아까 천연가스가 지금 6달러인데 10달러까지 될 것이다. 지금 4달러에서 6달러까지 오는데 거의 한 달 반 걸렸어요. 한 달 반. 그것도 빠르게 올라와서. 그런데 또 6달러에서 10달러. 지금 2달러입니다, 2달러. 4달러예요. 4달러까지 더 올라야 돼. 근데 이게 얼마라고? 4,000달러라고, 4,000달러. 아니, 4,000달러, 6,000달러라고, 가격이. 엄청나요, 프리미엄이. 돈 있으면 이거 하나 한 계약 좀 매도치십시오, 그냥. 나 같으면 버티겠어. 대신에 자금이 많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6,000달러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이분은 현 6달러인데 10달러까지 될 거라고 얼마 배팅해? 6,000달러 배팅한다니까? 6,000달러에? 실은 이 사람이 이득이 되려면 얼마에? 10.6이 돼야 본전이에요, 이 사람. 옵션 매수자는 10.6이 돼야 본전입니다. 10.6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수익이에요.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싸움인데도 하는 거야. 왜? 갈 것 같으니까 10달러까지가 올 겨울에. 그런 식으로 옵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천연께서 그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 6,000달러 줄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어. 예전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이거 100, 가격이 없어요. 10달러는 제로야, 제로 없어. 근데 지금 6,000달러야. 그만큼 확률이 그게 상승에 배팅한 사람이 많다는 소리겠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콜옵션 매수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는 개념만 설명했지 제가
뭐 이 구조는 설명 안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는 기본적으로는 선물이 상승할 것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 포지션입니다. 선물이 상승해야 돼. 아까 선생님께서 6달러짜리가 10달러까지 가야 돼. 선물 현재가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꼭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옵션은 만기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안에 선물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을 이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야. 지금 6달러짜리인데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또 만기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도중에 얼마든지 청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질문에서 나왔었죠. 익절도 손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선물 가격이 처음 의도한 가격까지는 상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중에 청산 가능해요. 이건 좀 기회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콜옵션 매수에 대해서도. 지금 6달러짜리가 7달러, 8달러, 9달러, 10달러, 10달러 간다고 배팅했는데 8달러 가져올 수 있어요. 급등해서 그럼 플러스 날 수 있거든. 그럼 익절하는 거예요, 익절. 굳이 10달러까지 안 갔어도 급등해서 8달러까지 왔으면 가격이 많이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익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콜옵션 매수는 선물이 상승할 것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또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상승해야 돼. 하락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락하면. 조금이라도 상승해야 돼. 근데 조금 상승해서는 안 돼. 콜옵션 매수 입장은. 많이 상승해야 돼. 푸드옵션 매수는 뭐냐?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이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 포지션입니다. 선물이 지금 하락해야 돼. 지금 천연께서 6달러인데 4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야 돼. 현재가를 중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한 기간 안에 선물이 가격이 어디까지, 이게 어디까지야, 까지 하락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만기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이 익절이든 손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선물 가격이 처음 의도한 가격까지 4달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도중에 청산 가능해요. 지금 6달러짜리인데 자, 나는 4달러 간다고 배팅했습니다. 근데 지금 급락해서 5달러 돼 있어. 그것도 급락해 가지고 천천히 5달러 되면 안 됩니다. 급락해서 5달러까지 왔으면 아마 천연가스 요 푸드옵션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럼 익절하는 거야. 손절이 아니라 이익 보고 청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기가 며칠 안 남았어. 천천히 내려와서 5달러가 됐어. 그러면 매수는 꽝 될 확률이 커요. 급락해야 돼. 이게 결론 기본적으로는 하락이 해야 됩니다. 상승하면 꽝입니다. 상승하면 이럴 확률이 커요. 무조건 콜옵션 매수는 상승 선물이 상승을 전제로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는 상승이 선물이 하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많이 했죠. 콜옵션 매도 이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기본적으로 선물이 상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매도는 기본적인 겁니다. 상승해도 괜찮아요. 상승해도 일정 정도 상승하면 괜찮아요. 급등만 하지 않으면 선물 현재가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선물 가격이 이게 중요해.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천연가스가 6달러인데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이 콜옵션 매수입니다. 그런데 1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거야. 상승하지 않을 거야. 반대 개념이죠. 이게 뭐야?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만기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도중에 얼마든지 청산도 가능합니다. 익절도 되고 손절도 할 수 있고. 이제 콜옵션 매수와 차이점은 뭐냐면 선물이 어느 정도 상승해도 수익이 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확률이 크다는 거야. 콜옵션 매도는 푸드옵션 매수에 비해서 콜옵션 매수에 비해서 뭐야? 85%가 확률이 이득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콜옵션 매수와 차이점은 선물이 어느 정도 상승해도 수익이 날 확률이 크다. 지금 6달러인데 10달러에 안 간다고 배팅했습니다. 2개월 남은 만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가격이
1개월 후에 7달러까지 올랐어. 그 천천히 올랐어요. 천천히. 급등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거쳐가지고 서서히 7달러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제 10달러 한 달 후에 뭐야 3달러 더 올라야 되죠. 그럼 이때 처음에 배팅한 요 콜옵션 10달러 행사가 가격은 본전이거나 더 하락돼 있어요. 수익인 거예요. 어? 7달러까지 올랐는데도 선물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도 매도자는 수익이라는 겁니다. 왜? 급등이 안 했으니까. 또 거의 자 만기 며칠 남겨놓고 8달러까지 왔어. 아 9달러까지 왔다 합시다. 9달러까지. 만기 며칠 남겨놓고 9달러까지 왔어. 어? 많이 왔네? 금방 10달러 되겠네? 그래도 거의 플러스 될 확률이 커요. 선물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상승했죠. 6달러에서 9달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기 며칠 안 남았으면 콜옵션 매도는 거의 100% 먹을 확률이 큽니다. 그때 가격으로 보면. 그만큼 확률적으로는 콜옵션 매도가 콜옵션 매수에 비해서 85% 정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요 매수 개념입니다.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요.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풋옵션 매도. 선물이 기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걸 전제라는 거예요. 풋옵션 매도. 상승하면 되는데 하락만 안 하면 돼. 상승 안 해도 돼. 하락만 하지 않으면 돼. 부합에도 괜찮아요. 선물 현재가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선물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소중히 팔 수 있고. 자, 풋옵션 매수와 차이점이 뭐냐. 선물이 어느 정도 하락해도 수익이 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현재 원유가 80달러입니다. 80달러요. 그런데 지금 풋옵션 매도 강세론자들이 많아. 90달러까지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오르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요 자 6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요 하락하지 않을 것을 배팅하는 거예요. 6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선물이 어느 정도 하락해도 이게 70달러까지 왔어. 65달러까지 왔어. 그래도 수익 날 확률이 크다고. 뭐에 비해서요? 풋옵션 매수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이제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방점은 콜옵션 매수하고 풋옵션 매수입니다.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자료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제 자료 위주로 설명할게요. 오늘 시간이 다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수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매수.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옵션 매도가 옵션 매수에 비해서 얼마? 85%의 적게는 80%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15%에서 20% 이건 옵션 매수가 유리하거든요. 이것도 보자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먼저 콜옵션 매수. 자, 뭐냐? 원유 11월물. 지금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이제 월물이 11월물입니다. 그냥 계속 제가 뭐 주식 선물도 그랬듯이 이평선 가지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평선으로 봤습니다. 52평선이 22평선 뚫렸어, 이날. 이날. 그냥 골든크로스, 52평선이 20평선을 위로 뚫렸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때 뭐 한다? 아, 뭐야. 오른다고 생각하고, 자, 콜옵션 매수입니다. 매수는 뭐라 했어? 선물이 상승할 걸 예상한다고 했죠. 오를 거라 생각하고, 이때 콜옵션 매수를 진입합니다. 이때 대량 가격이 27 종가가 68.48 이 정도 됩니다. 이때 오른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이제 배팅을 해야 돼요. 선물이야 당장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옵션은 얼마까지 올 것이죠? 누군가는 여기 79 잡았는데 약 대략 뭐 69로 잡고 10포인트 뒤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잡은 거예요. 79까지는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누군가는 아니야. 90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90을 잡을 수 있다고. 아니야. 누구는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또 누구는 아니야. 여기 75달러까지는 충분히 오를 거야. 이렇게 이걸 행사가 다 달라요. 잡는 행사가가. 저는 이제 대략 여기 10포인트 여기서까지 요 10포인트 잡고 지금 89인데 69인데 요 79로 한번 79까지는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한번 요 8월 27일 종가로 행사가 79를 콜옵션 매수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유 11월물 선물입니다. 원유 11월물 옵션은 옵션의 기초 자산은 11월물 선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물이 기준점입니다. 8월 27일 522평선이 골든 크로스 발생하자 이제 선물이 더 상승할 걸 생각하고 뭐 한다? 콜 옵션 매수 들어갑니다. 최소 10포인트 정도는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행사가 79를 기준으로 콜 옵션 매수 시집합니다. 그때 이제 가격이 얼마인가 봅시다. 자, 8월 27일 날 원유 11월물 콜 옵션 행사가 79.0의 가격 변화입니다. 0.34, 즉 340달러였습니다. 달러 가치로. 그런데 지금 선물 가격은 제가 무시하고 가격 옵션 가격 보겠습니다. 0.33, 최근에 가장 낮은 때 0.21, 하락했네? 쭉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서서히 올라가네? 0.53까지 올라 9월 15일 날 0.53까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급등했죠. 10월 5일 날, 이게 이날이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1.76까지. 몇 배입니까? 0.34, 3, 5, 15. 5배 정도? 최소 5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1.76에서 0.34를 빼봅시다. 이날 최고치 정상가에서 청산했다가 가정했을 때 얼마예요? 1.42. 1,420달러 수익입니다. 왜? 이 1,720달러 수익이 아니라 이미 옵션 매수자는 340달러를 지불했어요. 옵션 매도자한테. 이걸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1,420달러. 이날 8월 27일 날 정상가에 사서 10월 5일 날 팔았으면 얼마? 1,420달러. 이렇게 옵션 매수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얼마였죠? 10월 5일이었습니다. 10월 5일. 이날이 민날. 민날이 10월 5일이에요. 최고치 찍었을 때. 양봉 기준으로. 이때 정산했으면 꽤 기간은 됐죠? 8월 27일이니까 꽤 지났어. 이렇게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콜옵션 매수입니다. 오른다고 생각하고 뭐한다? 상승에 배팅하는 겁니다. 손실은 요 처음에 든 요 340달러만 손실 당하는 겁니다. 잃는 거야. 이익은 무한정이야. 그래서 콜옵션 매수자가 그런 면에서 옵션 매수를 많이 해요. 손실은 제한,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제한돼 있으면서 수익은 무한정이니까. 근데 이것도 손절 전략 수 있습니다. 50% 이하 되면 가망 없다 생각하고 그냥 170달러 정도 되면 손절할 수 있어요. 이건 또 기회 되면 또 설명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풋옵션 매도, 매수. 풋옵션 매수. 오늘 매수 위주로 먼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옵션에 대해서. 자, 골드입니다. 금. 12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언제냐? 이날
가까운 곳에 왔습니다. 유역을 안 건들고 22평선이 52평선이 22평선을 아래로 뚫렸습니다. 데드클로스가 발생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냥 다른 조건 없고 객관성을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52평선하고 22평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드클로스 발생했어요. 그럼 뭐야? 가격이 하락한다는 생각이잖아요. 하락하니까 뭐야? 푸드옵션 매수야. 아까 푸드옵션 매수는 선물이 하락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진입한다 했습니다. 데드클로스 발생하자 푸드옵션 매수야. 9월 10일입니다. 이때 금 종가가 1792.1달러입니다. 근데 이때 가격이 1792야. 1792로 잡시다. 여기서 한 90포인트. 1700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냐 생각하고서 1700을 기준으로 한번 푸드옵션 매수를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월물로? 12월물로. 옵션 12월물, 금 12월물 기초자산은 12월물 선물입니다. 비록 이제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 나는 이 1700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왔어, 지금. 지금 한 번도 안 왔어. 9월 10일, 10월 10일 한 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720까지 오고 안 왔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안 되느냐? 아니라고. 수익이 날 수 있다고요. 푸드옵션 매수도. 자, 무슨 말이냐? 아직 만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납니다. 골드 12월물 선물 기준 11월물 옵션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물입니다. 죄송합니다. 11월물 기초자산은 옵션, 금 옵션 11월물 기초자산은 12월물 선물입니다. 그거 달라요. 무조건 11월물이라고 해서 11월물 선물이 아닙니다. 기초자산은 12월물 선물. 12월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야. 9월 10일 날 52평선하고 22평선이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생각하고서 뭐 한다? 푸드옵션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최소 이건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는 100포인트, 누구는 90%, 90포인트, 누구는 50포인트. 저는 대략 이제 금이 좀 가격이 크니까 100포인트나 딱 기준점 1700 이렇게 90포인트 잡았습니다. 90포인트 정도는 더 하락을 예상하고서 1700을 기준으로 푸드옵션 매수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격 볼게요. 골드 11월물 푸드옵션 행사가 1700의 가격 변화. 9월 10일 날 얼마 있습니까? 7이야. 이게 700달러입니다. 700달러 주고 배팅한 겁니다. 왜? 1700달러까지 하락할 거야라고 이런 수당. 근데 좀 며칠 이틀 하락하고 그다음 좀 오르다가 또 하락하고 오르다가 반복했죠. 언제야? 9월 29일 날 18.8까지 갔습니다. 18.8까지. 만약에 이때 청산했으면 거의 뭐 11.3? 뭐야? 1130달러. 10이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금 승수에서. 그래서 1000달러 이상 1100달러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날 청산했으면. 그런데 보십시오. 고점 찍고서 가격이 내려갔죠. 10월 6일 날 정산가 보니까 더 떨어졌네. 5.25. 그래서 서두에 말했습니다. 옵션 매수는 장기보다는 단기로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단기로. 장기로 가면 거의 깨질 확률이 커요. 옵션 매도한테 져요. 그래서 단기로 그것도 계획을 잘 세우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날 최고치 찍었다고. 18.2. 이때 청산했으면 되는데 이때 그러잖아요. 더 하락. 1700 올 것 같다. 지금 분위기상 음봉 두 개 나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못 파는 겁니다. 근데 계획을 세웠으면 푸드옵션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얼마 정도 내면 수익 챙기겠다라고. 안 그러면 갖고 있다가 요 봉
위로 선물이 오르면 이때 청산하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이때까지 두고 있으면 손실이 지금 18.2가 지금 5달러라니까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지금. 원금에서는 7에 들어갔으니까 200달러 손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됐으면 청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만기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옵션 매수 특성상. 지금 두 개 봤습니다. 풋콜 옵션 매수도 괜찮고 잘만 방향 맞으면 풋 옵션 매수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콜 옵션 매도, 그다음에 풋 옵션 매도 이것은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볼게요. 이건 많이 봤으니까. S&P 12월물 선물이니까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S&P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며칠 급락하다가 여기서부터 급락 시작했죠, 좀. 급락하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어제도 좀 상승하고 지금 S&P가 요동쳐요. 언제입니까? S&P 12월물 선물 차트입니다. 9월 13일 날, 이날이 9월 13일입니다. 이 52평선, 22평선 지금 아래로 뚫렸습니다. 데드 크로스 발생했어. 그럼 뭐야? 하락을 염두하고 뭐 한다? 콜 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풋 옵션 매수 설명이 아니라 이제 콜 옵션 매도입니다. 풋 옵션 매수도 큰 그림은 하락, 선물이 하락이고 콜 옵션 매도도 큰 그림은 하락입니다. 이날 가격이 4,433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그러면 지금 하락 분위기니까 절대요. 4,700은 뭐 넘어본 적 없지만은 4,600도 온 적이 없지만은 4,700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하락 분위기니까 하락을 하면 더 했지. 절대 4,700까지는 오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뭘 들어간다? 콜 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행사가 4,700을 잡고서 매도물로 12월물로 S&P 12월물 선물 기준입니다. S&P 12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12월물 선물입니다. 9월 13일 날 52평선하고 22평선이 뭐 데드크로스 발생했다. 그러면 선물이 더 하락할 걸 생각하고 이게 중요해. 혹시 하락하지는 않더라도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 4,700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434야. 4,500 잡읍시다. 그냥 넘게 또 보수적으로 잡아서. 4,500인데 원래 콜옵션 매도는 선물이 하락을 전제로 하는데 올라도 상관없어. 올라도. 어디까지? 4,500? 4,600까지 올라도 상관없어요. 급등하지 않으면 서서히 올라서 4,600 왔다? 그러면 이때 프리미엄 거의 제로 비슷할 거예요. 큰 손실 없어요. 4,600까지 와도 괜찮아요. 그게 이 말입니다, 지금. 하락하진 않더라도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 4,700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걸 확신할 때 뭐 한다?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그때 가격을 한번 볼게요. 9월 13일 날 33.5였습니다. 여기다 50 곱한 것이 이제 달러 가격입니다. 50 곱한 것이. 근데 9월 10월 6일 날 10일까지 하락했네. 뭐 이날은 7까지, 이날 가장 저점이었고 아마 어제도 올랐기 때문에 더 하락했을 겁니다. 벌써 33에서 11 빼도 22. 이때는 더 하락했겠죠. 26 됐겠네. 이 정도 수익입니다. 가만 놔두면. 왜? 마침 이게 요 차트 보면 계속 하락했잖아요. 근데 큰 차이 없잖아. 지금 이때하고 4,378이야. 큰 차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빨리 좀 나갈게요. 이제 풋옵션 매도. 자, 천연가스 11월물로 보겠습니다. 이날 언제야? 8월 30일 날 52평선하고 22평선이 무슨 골든 크로스 발생했습니다. 즉 선물이 상승을 생각하는 겁니다. 상승을 생각하고 뭐 한다? 풋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략 4.2 정도 될 겁니다, 아마. 3.5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나름대로 잡아봐요. 그냥 그림 그렸습니다. 라고 이제 얼음 올랐지 3.5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 혹시 하락하더라도 3.5까지는 안 올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풋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큰 그림은 선물이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서. 천연가스 11월물 선물 기준으로 11월물 옵션을 진입합니다. 52평선하고 22평선이 8월 30일 날 골든크로스 발생하자 선물이 상승할 걸 예상하고서 뭐 한다? 풋옵션 매도 진입한다. 상승하진 않더라도 혹은 또 하락한다 하더라도 절대 3.5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걸 확신하는 겁니다. 3.5를 기준으로 풋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가격은 자 언제? 8월 30일 날 요 이게 350달러입니다. 350달러 이제 프리미엄 바꿔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쭉 8월 30일부터 계속 하락했죠. 0.0 70달러까지. 지금 언제야? 지금 40달러까지 왔네. 40달러까지. 미리 그냥 입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0.4, 0.5에서 입절할 수도 있고 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뭐야? 옵션 매도는 대신 옵션 매수에 비해서는 처음에 내가 요 먹고 자는 350달러만 벌어요. 자, 무슨 말이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오를 수 있, 10달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처음에 먹고 자는 340달러까지 요것밖에 못 벌입니다. 그게 옵션 매도의 한계예요. 처음부터 이 정도 수익을 벌겠다라고 진입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먹어. 그 점이 좀 옵션 매도의 단점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오늘부터 제가 좀 방향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옵션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보려고. 당연히 매도가 매수보다 확률적으로 85%가 위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면 옵션 매수도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해외에는 국내에 비해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옵션 매수도 기회가 되면 제가 연구를 할 겁니다. 왜? 수익은 무한적이지만 손실은 한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기회 되면 저도 그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부도 같이 이제 소통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돼요. 혼자 자료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같이 이제 오셔서 같이 가격도 분석해 보고 하면 저도 큰 도움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더 많은 거 공부하게 될 것이고. 자, 소통 참여 코드 있습니다. 4854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다음 시간에 주식 선물로 좀 할지 해외 옵션을 할지 좀 고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 옵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략 강의 위주로 양매도니 그런 스프레드니 전략 강의 위주로 몇 번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혼자 하신 분들 대응 잘 하시고요. 언제든지 소통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같이 하다 보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